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번에는 조세 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종부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종부세 어떻게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뭐 찬성하죠, 무조건. 왜? 나 아닌가. 나안 돼, 안 돼. 아마 여기서 여론조사 하시면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종부세를 갖다가 찬성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부세 여론도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노무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 처음 종부세를 갖다 도입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어떻다? 국민 여론이 굉장히 반대가 높았어요. 예, 그래서 만들어졌던 용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금? 예, 폭탄이란 말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야, 강남에 내가 전번 시간에 말씀했지. 작은 아파트 내가 싸게 사갖고 혼자 거의 30년 살았는데 아파트 값 올랐는데 그걸 왜 내가 세금을 왜 내야 돼? 라는 논리가 첫 번째, 가장 반대 논리 하나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와 반대되는 논리는 뭐냐면요. 야, 넌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데 왜 반대? 너 진짜 웃긴다. 이것도 여러분 또 반대 논리입니다. 양쪽 반대 논리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두개 반대 논리다. 사실은 근거는 취약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가볼까요? 내가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 사갖고 혼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뿐이지 이거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난 지금 소득도 없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내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왜? 불로소득이잖아요. 불로소득이잖아요, 여러분. 조세는 기본적으로, 그죠? 노동에 대한 소득 세금도 매야 되지만 불로에 대한 세금도 매겨야 됩니다. 그죠? 어느 세금이 더 세율이 더 비싸야 됩니까? 당연히. 네, 불로노동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비싸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세금이 되는 게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없다라면 나중에 양도하시거나 증여하시거나 상속할 때 세금을 매기는 게 맞죠. 그래서 원래 그 반대 논리도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논리입니다. 한국의 조세 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예, 노동에 대한 소득은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면서 유리직업이라고 그러죠, 샐러리맨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이 여러분 굉장히 이 논리에 비하면 앞에 논리도 여러분 굉장히 올바른 논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반대했던 논리는 뭐죠? 야, 너는 종부세 대상자도 아닌데 왜 반대해? 그것도 굉장히 취약한 논리일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야, 너 종부세도 안 내면서 왜 종부세 내는 거 반대해? 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잘못된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산층이 반대했던 건 언제 나에게도 세금이 이런 식으로 부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번 강의 말씀드렸지만, 조세는 법정주의입니다. 왜? 조세는 투명해야 됩니다. 세율과 항목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반대 논리를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고 그 반대 논리 넘어가시지. 정말 저열한 논리예요, 그 논리들이. 자,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종부세 막 막 화가 나죠. 종부세 이거 왜안 걷어?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한 표면 끝납니다. 담뱃세가 더 커요, 토지세보다. 빡치시죠, 그죠? 예, 네, 담배 하루에 몇갑 피세요? 애국자세요, 담배 피는 분이. 땀 가진 분이 애국자가 아니라 이게 현재 우리가 공감하는 가장 큰 거. 현재 여론이 많이 바뀌어 나간 거. 물론 언론의 탓도 있지만 본질은 이거예요. 야, 어떻게 토지에다 걷는 세금이 담배 피는 세금보다 작냐? 이한 방이면 사실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이게 있죠.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요? 10억 집에 연 25만 원도 못 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자, 이것도 여러분 또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10억 집에 연 25만 원 종부세 이거 가장 작은 케이스로 가는 거죠. 아까 봤지만 1가구 1주택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했습니까? 9억까지 면세라고 그랬죠.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에 100%다 매긴다고 그랬어요. 10%, 80% 매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8천만 원에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8천만 원에다 여러분 얼마 때리는 겁니까? 0.5% 때리는 거거든요. 가장 작은 금액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비판이 아닙니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보았을 때는. 그죠? 오케이? 50억 집에 1억 세금 웬 말이냐? 이게는 사실 또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건 가장 적게 내는 세금을 갖다가 나온 거니까. 경실련 종부세 개정 다주택자들 특혜 반대 의견서 제출하고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재벌들은 피했다. 다주택자만 잡는 존박세 개편안. 딱말 멋있죠. 하, 비정해 이 세상은 재벌들만 피해가는 이 더러운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거 뭐냐면 재벌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기업이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계를 설치하려면 뭘 사야 됩니까? 땅을 사야 되죠. 그럼 그 땅에다가는 종부세 매겨야 돼요? 안 매겨야 돼요? 안 매겨야죠. 그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재산세 개념이 아니잖아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 재산세 개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건 양도세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토지를 팔아서 내가 세금을 내요. 그건 양도세 개념이잖아요. 이건 재산세 개념이잖아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내가 그걸 갖다 매년 그 부동산 갖고 있다고 세금 내야. 그러면 기계세도 내야죠. 내가 카메라세 내야지 우리 회사에서는. 이해가시겠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카메라세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되죠. 내가 기업을 해서 이윤 창출하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카메라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죠. 근데 땅이 만약에 가격이 올랐으면 그건 양도세를 때리면 되죠. 이해가시겠습니까? 그건 양도세를 때리면 되는 거지 재산세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재벌 보고 어떡하라고? 재벌들이 사는 땅은 물론 재벌들이 땅 사갖고 투자를 하려고 한 목적으로 했던 건 많죠. 그걸 잡는 건 양도세나 다른 세금으로 잡아야지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보고 투자하라며요. 투자하려면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 또 뭘 매겨요? 거기다가? 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이것도 사실 올바른 비판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인터넷 댓글 난리 나겠죠. 그러나 저는 제가 할 길은 갑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잡으세요. 종합부동산세를 올렸죠. 그러면 선생님이 건물주예요. 아파트 두 개 갖고 있어요. 아까 세 채로 해줄게요. 그러면 세 채 다 사세요? 한 채만 사시는 거예요. 한 채 사고 두 개는 뭐 줬겠어요? 전세나 월세 줬겠죠? 그러면 선생님, 순순히 선생님이 세금 다 내요? 아니면 전세하고 월세를 올리겠어요? 당연하죠. 조세는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 올려. 오케이, 오케이. 아, 세입자 한번 오세요. 카미요. 실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1가구 다주택자한테 종부세를 올린다. 그러면 그래. 제가 재산이 많으니까 제가 세금 제가 낼게요. 정부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세입자 컴투미. 오케이. 전세 올리고 월세 올려. 이거죠. 자 보세요. 그럼 더 재밌는 거.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주 유치하게 얘기하면 강남의 좋은 곳에 사는 세입자는 받아들여야죠. 왜? 어쩔 수 없으니까. 아주 내부적으로 강북에 아주 이상한 데 사는 세입자는 나가야죠. 뭐가 이루어집니까? 양극화가 이루어집니다. 쉬운 정책은 없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가셨죠? 쉬운 정책이 없는 겁니다. 쉬운 정책. 그래서 쉽게 반박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씨, 부자들 니네 왜 이래? 종부세 왕창. 논리는 되게 간단하죠. 근데 그게 쉽진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100억을 벌었어요. 그죠?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는데 부동산에 사면 세금이 붙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구글 주식을 사면 세금이 없어요. 물론 양도세는 있겠지만 구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세 붙입니까? 안 붙이죠. 물론 그걸 붙이는 이유는 토지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토지라는 재화는 뭐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오케이? 그래서 붙이는 거죠. 이해가시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중과세죠. 내가 소득을 갖다 100억을 버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한번 냈잖아요. 근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양도세는 달라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서 내는 세금이죠. 그거는. 제 말 이해가시겠습니까? 토지 가격이 올라서 낸 세금이잖아요. 이거는. Understand? 그럼 이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왜? 새로운 소득이 발생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근데 재산세는 그게 아니죠. 내가 이미 100억을 갖다 벌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세금을 냈죠. 그리고 그 100억을 번 거 가지고 토지를 샀는데 토지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거니까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세 문제에는 현실 적합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실 적합성의 문제가. 이해가시겠습니까? 현실 적합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중과세 문제다. 논리가 나와요. 또 갑자기 종부세 올리면 안 되겠군. 이런 생각 드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 정부가 조세 개혁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는 게 대동법이라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옛날에 쌀을 갖다 세금을 전부 다 뭐로 냈습니까? 특산물로 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북어 가져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북어를 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자, 내가 뭐예요? 북어를 사서 대신 내야 되죠. 그럼 북어를 갖다 대신 사주는 사람이 방납업자가 등장합니다.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런 조세의 문제점을 개혁하고자 했던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도 여러분 200년이 걸립니다. 조광조가 수미법을 주장한 이후로 김육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대동법이 실시되는 기간까지 거의 200여 년에 걸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개혁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혁은 딱 포인트... 자,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조세에서 중요한 거는 종부세 개편해서 난리 쳐야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내는 세금이 1조입니다. 더 거치는 세금이 1조라는 거죠. 자,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중요한 세금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그죠? 개혁을 하는데 잘못하면 범위를 넓혀가면 개혁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 기득권 세력이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 예전에 패단이 뭐가 있습니까? 준혁 군대 가는 패단 있죠. 양반 안 갔죠?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게 무슨 법입니까? 균역법이죠. 그죠? 예, 군대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아까 토지 무슨 법이었습니까? 공납했죠. 예? 무슨 법 필요했습니까? 대동법이 필요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해가시겠습니까? 여러 패단들이 있어요. 이 패단 한꺼번에 다 개혁하고자 하면 그 개혁은 반드시 기득권 세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맞춰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뭐 세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되는 게 법인세 맨날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제일 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문제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개인과 기업이 있으면 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은?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잘 되는데 저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개인은 어려워진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은 여러분 유보금이 넘쳐나가고. 자, 그런데 맨날 법인세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인세 그렇게 높지 않아.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명목 법인세는 그렇지만 실제 법인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실효세율은 우리가 이건 명목이고요. 명목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나라랑 거의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맨날 한국 법인세 비싸지 않아. 뭐 미국 더 10% 내렸어. 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효 법인세율은 우리가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개혁해야 될 거는 실효 법인세율만 높여줘도 왜? 우리가 작년에 법인세를 59조를 거뒀습니다. 60조를 거뒀잖아요. 이게 60조라는 거죠. 실효 법인세율로 거둔 거니까. 그죠? 거둔 건 실효를 거뒀지 명목을 거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실효를 법인 요걸로만 올려도 그죠? 여러분 18%에 30%가 늘어나는 거예요. 20조가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부세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논리가 있다는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문제다. 근데 그렇게 해도 거두는 세금이 1조인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거 법인세 실효세율만 우리가 현재 가는 걸로 외국 수준으로만 맞춰도 네, 최소 10조, 20조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조세 문제를 갖다 바라보고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세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낮은 구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많이 내고 부자가 덜 내는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고칠 게 많습니다. 소득세도. 그리고 소득세도 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실효가 별로 안 내요. 그래서 자영업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라고 오늘은 법인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 개편안이 예, 저도 종부세가 예, 누진세가 되고 예, 빈부격차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법인세나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예, 예, 어떻게 보셨냐면 기득권의 저항 없이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딱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